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용호입니다. 16시 한반도 위성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남도는 구름이 많고 중부지방에 연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둥거선이 위도와 평행해지면서 원활한 동서오름을 보이겠습니다. 중국 중부의 기압골이 동진하여 오늘 밤부터 내일 전반 사이에 남부지방을 지나면서 하층 기압골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일 후반부터 모레까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기압골의 후면으로 차고 건조한 북서기류가 들어오면서 하층의 대륙고기압을 강화시키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약한 기압능의 영향으로 건조역에 들겠으나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단파골을 전면에 수빈역이 통진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전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후반부터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는 모레까지 건조역에 들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의 기압골은 점차 동진하여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도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후반부터 모레까지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해 매우 춥겠습니다. 또한 따뜻한 서해상으로 찬 공기가 남동진하여 비구름대가 발달하며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사이에 서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